과거의 5월 31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2004년으로 가볼까요? 2004년 5월 31일, 김선일 씨가 피랍된 날. 2004년 6월 21일, MBC 뉴스데스크.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5시쯤 알자지라 방송 화면에 모습을 드러낸 김선일 씨는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김 씨를 앞에 두고 복면을 한 채 나타난 무장 괴한들 가운데 한 명이 아랍어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24시간 안에 이라크 내 한국군의 철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김 씨를 처형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 다음날 어젯밤 피랍 소식이 들린 직후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주 이라크 한국 대사관 측은 현재 미군과 연합군 임시행정처 그리고 이라크 외무부 등과 함께 김 씨 구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예. 하여튼 무사하게 석방될 수 있도록 지금 과학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무장 괴한들이 촬영한 김선일 씨의 육성. 부시와 미국이 이라크 석유를 노리고 침략했다는 걸 안다. 비록 미군에 납품을 하지만 미군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납치범들을 설득합니다. 나는 미군과 부시를 좋아하지 않는다. 진짜다. 거짓말이 아니다. 이라크 무장 괴한들은 칼같이 시간을 지켜 6월 23일 김선일 씨를 살해하는데 그토록 살고 싶다던 김선일 씨의 절규는 결국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아랍계 위성방송 알자지라는 김 씨의 피살 직전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복면을 한 무장 조직원들 앞에서 눈을 가린 김 씨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경고했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다. 김선일 씨 살해는 당신들이 저지른 것이다. 거짓말을 멈추라. 이라크에 있는 한국군은 이라크 사람을 돕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미국을 기쁘게 하기 위해 온 것이다. 김선일 씨는 왜 이라크에서 일하고 있었을까? 그가 취업한 회사 가나무역은 여러모로 수상했는데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은 김선일 씨의 납치 시점을 세 번이나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진술, 즉 5월 31일이 가장 정확하다는 게 외교당국의 판단입니다. 김천호 사장은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한 것은 심적인 충격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보고를 해야 되나? 혼란이 왔었습니다, 저한테는. 여태까지 우리가 그걸 숨겨왔고. 혹시 김선일은 취업 노동자를 가장한 기독교 선교사는 아니었을까? 김선일 씨는 지난해 바그다드 현지 교회에서 한 달 동안 설교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선일 씨를 포함한 가나무역 직원들은 위험 지역에서 일하면서도 통상적인 임금보다 현저히 적은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은 점도 선교와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페이에 관해서는 1,500에서 1,800불 그 월년 1년 원래 1년 계약으로 하고 갔고요. 그의 소속이 온누리교회라는 풍문이 돌았는데 이계원 부목사는 부인하고 온누리교회에서 파송했다 또 파송 예배를 드린 거를 누가 봤다 뭐 이런 루머가 굉장히 많은데 전혀 근거 없는 상황이고 다만 현지 사정이 악화돼 한인연합교회 팀이 요르단 안만으로 빠져나온 뒤 5월 한 달간 김선일 씨가 설교를 대신한 적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개척을 했는데요. 거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성도였고 온누리 서울에는 온누리교회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던 그런 분이십니다. 감사원의 결론. 가나무역 사장인 김천호 씨. 김천호 씨가 김 씨 피랍 사실을 먼저 알았으면서도 군납 사업 유지 등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적극적인 구명 활동을 펴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유족 대변인인 이동수 목사는 김선일 씨의 희생이 순교였다고 주장. 고인의 죽음을 억울한 전쟁 희생자가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한 순교자적 죽음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진실은 어디에?